알럽스쿨 고정.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WAR. 그렇죠.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WOBA. 자, weighted on base average. 자, 이제 이거의 약자인데 결국에 뭐 쉽게 풀어서 가중 출루율. 자, 우리가 출루율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가중 출루율은 뭔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출루율은 타자가 베이스에 얼마나 많이 살아나갔는지를 이제 백분율로 그냥 나눈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나가서 몇 번 살아나갔냐. 사실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허점이 있어요. 안타와 볼넷, 뭐 몸에 맞는 공, 홈런, 3루타, 2루타, 단타 모든 게 똑같아. 볼넷 하나랑 홈런 하나랑은 완전히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야. 이게 출루율.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득점 생산에 비례한 가중치를 부여를 해준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 에이 진짜. 제가 뭐라 그랬죠?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숫자만 보면 된다. 네. 그래서 이 WOBA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출루율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면 좋은 선수야? 우리가 출루율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되면 정말 좋은 타자라고 얘기해요. 정신 안 차릴 거야? 뭐 리그에서 보통 출루율이 4할 이상이면 한 10명 정도가 나오는 시즌도 있고 뭐 안 나오는 시즌도 있고 그만큼 출루율 4할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가중 출루율은 예를 들어 뭐 출루율이 비슷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클래식 지표와 또 비교해서 우리가 WAR 시간에 클래식 지표와 상당히 다른 어떤 결과들을 봤잖아요. 그럼 이 WOBA도 이 얼마나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지 클래식 지표와 비교했을 때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타율. 자, 3할 2푼 5리와 2할 8푼 1리. 뭐 클래식 지표 중요하지만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또 보니까 타율은 여기가 훨씬 높은데 홈런이 6개 타자고 와우 33개를 친 홈런 타자예요. 홈런 타자. 자, OPS는 출루율 플러스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슬러거. 이 OPS가 사실은 일반적인 야구 팬들이 볼 때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세이버라고 하기도 뭐한 이제 그런 지표인데 이게 웬만한 세이버 지표랑은 거의 다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OPS를 보통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난 시즌에 15위와 16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WOBA 시간이잖아. 와, 그러면 아니 이런 게 다 비슷한데 WOBA가 그럼 차이가 난다고? 아주 궁금하죠. 예, 나도 궁금해요. 한번 볼게요. 자, WOBA 0.392 박건우 선수였네. 네. 자, 물론 나성범 선수 정말 좋은 계약을 했죠. 근데 WOBA를 봤을 때는 0.367 리그의 22위였어요. 뭐 10개 팀에서 리그의 22위 아주 대단히 좋은 타자죠. 그리고 장타력이 워낙에 뛰어난 타자니까. 선생님, 근데 OPS는 비슷했잖아요. 네. 근데 WOBA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네. 반장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OPS는 웬만한 지표랑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장타율에서 홈런은 4루타 홈런은 4루타 그러면 결국에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더한 게 OPS잖아요. 그러니까 안타와 홈런의 차이가 4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WOBA를 계산할 때는 이게 득점의 상관관계를 이제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이제 조합을 시켜서 안타는 일일이 조금 안 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2루타는 두 배가 아니고 뭐 0. 몇 배, 그러니까 2에 조금 못 미치는 그리고 3루타도 또 그거에 좀 못 미치는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와 홈런의 차이가 4배가 아니고 뭐 보통은 2. 몇 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OPS의 차이 근데 장타율의 차이를 조금 더 줄여주는 거죠. 이게 아주 정말
아 무릎을 탁 치고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OPS에도 불구하고 WOBA는 박건우 선수가 뭐 꽤나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WOBA 단점은 없어요? 아 WOBA의 단점. 자 WOBA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잠실 야구장을 썼어. 그러면 엄청 큰 야구장이죠. 그만큼 이제 타자한테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 뭐 투수 친화적인 구장, 이 구장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구장의 차이가 난다고 이 선수 더 주고 이 선수 안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장 보정을 해야지. 그래서 그걸 보정을 한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가 있어요. 타율, 안타, 홈런이 다 높은데? 보정, 득점, 창출력. 누가 웃었어? 다음 시간도 기대해줘. 안녕.